이 주제는 왜안 나올까? 저는 사실 좀 아, 그래요? 기다렸었거든요. 예. 드디어 오늘 부동산 관련 주제를 좀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뭐 앞으로 뭐 부동산 쭉 이야기를 할 건데 부동산 중에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경매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경매가 나오군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네. 이제 부동산 분야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경매를 해봤어요. 혹시 두 분은 경매를 해보셨나요? 아, 저는 그 수산물 경매 시장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보신 적 본적 있다고요? 본적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셨군요. 그래요? 저도 이게 해보셨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뭐 살래 그러면 나 이거 얼마에 살래 그런 비슷한 걸 해봤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뭐 경매 관련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예, 좀 접근을 잘 그래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미술품이나 예. 뭐 자동차 이런 거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옥션이라고 하죠. 예. 저희 한국 은퇴설계연구소도 2013년 1월 7일 날 설립이 돼가지고 매년 창립기념일에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도와주신 분들, 지인들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창립 행사를 하는데 최근에는 못했어요. 근데 재작년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녁 때 사람을 모아놓고 경매를 합니다. 사랑의 경매.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애장품이나 샀는데 포장지 안 뜯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경매로 이렇게 내놔요. 그래서 본인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 딱 선을 그어놓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20%는 저희 회사 몫으로 이렇게 제가 가져오는 그런 사랑의 경매. 저희 사랑의 연구소를 경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재밌겠다. 근데 그러니까요. 예. 실제 좀 반응이 어떠세요? 그 뜨거울 것 직원분들? 같은데요. 좋은 제품이 그렇죠. 나오면. 좋은 제품이 나오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아. 제가 입던 옷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애장품이다라고 내놨는데 경매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포장지 안 뜯은 지갑은 굉장히 고가에 판 적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는 뭐 미술이나 부동산 뭐 경매 시장 많이 참여들 하고 계신데 네. 경매라는 것은 물건을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제 무언가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사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사람에게 그 물건이 넘어가는 그런 현재 상태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청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쪽지에 써가지고 난 얼마에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저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금액을 쓸거 아니에요. 그게 예. 청약 금액입니다. 그래서 청혼할 때 청자를 써가지고 내가 청하는 거죠. 저걸 문걸 갖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메이크업 받으면서 우리 작가님께서 주식의 여왕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경매로 산건 경매로 넘어간다 오, 그런 또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우리가 또 깨알같이 좀 알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될것 같네요. 네. 사실 뭐 드라마 보면 빨간 딱지 이렇게 붙잖아요. 맞아요. 꼭 이런 사연들 나와요. 어린 친구들 항상 물어요. 옆에서 맞아요. 이거 왜 가져가요?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이게 주로 이제 지금 과거 드라마 이야기하고 계신데 네. 과거의 드라마들이 대부분 이제 가족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아. 워낙 팔남매, 구남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막 배다른 동생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드라마도 보면은 제가 16부작 안 봐도 다 알거든요. 맨 마지막에 내가 네 오빠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거의 아이고, 대부분. 예. 스토리 다 그리고 이제 알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막 성장할 때는 또 이제 아파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 그때 이제 경매, 잘못된 투자로 인한 뭐 이런 돈의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라마가 나왔고, 요즘에는 또 복수극이 많이 나오던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경매가 과거에 우리 산업화 시대에 어떤 이면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드라마에 좀 나오다 보니까 빨간 딱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알고 접근하면 좀더 나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채권자가 그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돈을 못 받는 거죠. 그죠.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이 돈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팔아서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걸 입찰에 붙여요. 그러면 네. 아, 그걸 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약에 의한 그 금액을 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이 써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채권액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경매를 바라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저희가 앞서 뭐 경매에 대한 부정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걸 좀 깰 수 있고 네. 이 부동산 경매로 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을 좀 알려주신다 이런 거죠? 그걸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방송을 하지 않고 제가 아마 지금 법원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제 뭐 권도영의 돈을 잡으라는 돈을 잘 알기 위한 부분이고 경매도 제대로 알자. 제대로 어쩌면 알자.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했으니까 투기보다는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방송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경매 학습의 시작. 일단은 부동산 경매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세보다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연이 있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권리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을수록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시세보다 반드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써내는 거잖아요, 금액을. 예. 그렇다 보니까 취득가를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안 되면 말고 되면 내가 써낸 취득가대로 그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내가 직접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도 법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 장점만 보면은 진짜 너무 좋은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제가 궁금한 건데 그 적어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누가 됐대요. 네. 그 가격에. 네. 그럼 저 더 높게 부르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한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거나 기일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한꺼번에 열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거 내가 어떤 사람이 조금 시세보다 높게 적을 것 같으면 눈치 경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높게 적어야지 내가 저 사람이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더 높게 받을 테니까 놔주세요. 이렇게는 안 된다. 아, 그건 안 예. 되는 거죠. 눈치 싸움. 네. 자,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단점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내가 돈을 내고 이제 낙찰을 받았으니까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도하거나 명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돈 주고 사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껴있는 모든 권리도 같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하고 명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제 요구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대금을 한 번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경매에 들어갈 때 10분의 1 정도를 내고 보증금을 내고 경매에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돈을 기일 안에 반드시 100%를 다 내야 내 건물이 될 수 있다. 내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매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경매도 좀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물이 무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그 동산 경매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이 한자어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예. 동산은 움직이는 자산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토지나 주택, 상가, 건물, 임야, 공장, 뭐 농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동산 경매는 가구나 가전, 콘도, 회원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법원이 껴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라고 하셨는데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 민간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경매와 사경매로 나눠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경매 이런 건 네. 사경매일 수 있죠. 아주 극단적인 사경매인데 예, 경매를 집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돼서 경매를 하는 반면에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돼서 경매를 합니다. 근데 그 국가기관도요. 법원이 집행하는 경매는 이제 법원 경매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치는 절차도 좀 달라지게 되나요? 일단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왜냐하면 내가 돈 못 받은 사람이라면 돈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뛰어갈 때가 법원이죠. 네. 법으로 좀 해결해라. 왜냐하면 내가 분명하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내가 우리 동거래가 있었는데 내가 아직 돈을 받지 못했으니 거기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내가 잡고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법원에서 결판을 내줄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 경매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이 경매가 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흥미롭나요? 아,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 예, 궁금해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몰랐던 어려운 내용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네. 이걸, 굉장히 쉽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쉽게 할까. 네. 뭐 진짜 토요일 일요일날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를 들으려고 하고 네. 막 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고민의 흔적을 또 제가 두 분이 두 분이 약간 이렇게 좀 끌려오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예.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해할 정도면 정말 쉽게 설명해요. 아, 유민정 네. 아나운서가 원래 제가 얘기할 때 안드로메다로 가끔 가거든요.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어요. 지금은 안 벗어났나요? 이렇게 하는데 계속 지금 흥미롭게 네, 진짜 흥미롭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경매는 절차가 있어요. 이제 돈 못 받은 사람 채권자가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하겠죠. 경매를 신청을 먼저 하고요. 그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경매로 반드시 넘어가야 될 물건입니다 라고 경매를 결정하게 되면 매각 준비하고 매각 방법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언제 팔 거니까 사람들 오세요 라고 하면서 매각 기일을 공고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찰자의 정보 수집 및 입찰 참여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공지를 했으니까 입찰에 참여할 사람들이 이걸 검색하고 이제 들어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 입찰이 시작이 되면 법원에 최고가 매수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로 점수를 많이 돈을 많이 써낸 사람한테 이제 매수인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나머지 사람들, 왜냐하면 입찰에 참여하면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물건가액의 몇 퍼센트를 내가 보증금으로 넣고 들어갔다가 이제 내가 안 됐을 때는 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그래서 법원이 그런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법원의 매각 허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인의 매각 대금 지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금으로 다 내버리면 권리. 아, 이거 내 거다라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당당하게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돈 못 받은 분에게 이제 배당을 나눠주는 거죠. 누구누구누구에게 너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분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경매가 네. 진행이 됩니다. 그럼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최고가로 선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네. 그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무조건 됐다고 해서 막 돈 내놔라. 그래서 법원에서 계속 전화하고 돈 언제 들어올 거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유찰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찰되면 또 약간 낮은 금액으로 또 유찰이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막상 봤더니 이게 막 권리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막 이것저것 사람 많이 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막 계속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또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게 내가 돈을 냈다고 해서 법원에서 바로 나한테 경매해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려주지만 수많은 권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세권도 오고 분묘 기지권도 오고 이 권리들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게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가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후에 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넘어가 보겠고요. 일단 근데 경매하는지 어디서 보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공고가 어디 나오나요? 이제 법원 게시판,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부동산 경매 사이트들이 지금 유명한 게 한두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경매는 한두 개의 집약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동산의 표시, 그다음에 매각 방법. 매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낙찰 기일 언제 이제 오세요라고 하는 이제 기일이 써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만큼 내야 보증금 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 있는 거가 있고요. 보증 제공 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거기서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라고 입찰에 참여하겠다라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어떤 걸까요? 아, 네, 고려할 게 좀 있죠. 입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얻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자신의 입찰 참여의 목적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내가 입찰 참여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 유민정 아나운서 느낌 왔는데 싸게 사가지고 이게 막 사연이 있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 예를 들어 막 1억짜리인데 이게 한 4천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이거를 4,500을 써서 내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았더니 다시 한 1년 후에 1억이 됐어. 그러면 이건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 정도 수익이 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은 내가 얻는 목적은 수익률 때문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봐야겠죠. 이게 네. 어떤 사연이 있고 이 물건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주거 목적으로 들어가느냐. 주거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 누가 전세권 때문에 살고 있어. 나가지 않으면. 네, 선생님, 네. 아, 유민정 아나운서처럼 그 목소리로 선생님 꼭 나가주세요. 이러면 나갈까요? 아,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다고 뭐 누가 용역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법원 집행관들이 또 오세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또 낙찰 받아놓고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고생하죠. 그래서 주거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업 목적인지 아니면 뭐 농지라면 경작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또 비용도 고려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이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이런 거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네. 먼저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사실 이제 부동산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문서가 등기부등본이 기본인데 네. 우리 경매에 참여한다면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현황조사 보고서 이게 법원 조사관들이 조사를 해요. 네. 이제 경매로 뜬 집이라면 그 집에 조사관들이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는지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 봐야겠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 직업 방송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그 한국 감정원인데 네. 이게 이제 한국 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아, 네.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원에서 네. 감정 평가 내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 사항은요. 이제 부동산의 기본적인 표시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그다음에 점유를 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련된 관계인의 진술이 나와 있고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뭐 지상권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각 물건이 어떤 명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료가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황조사 보고서 그리고 감정평가서 4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현황조사 보고서는요,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서 조사를 한 건데 그게 바로 조사관, 법원 조사관이 이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떠어떠한 사연으로 어떠어떠한 이게 경매에 나왔는가의 사건에 대한 표시,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표시, 내가 언제 조사했고 그 조사하러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더라. 그다음에 그 사람 살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사연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나와 있는 게 현황 조사 보고서고요. 감정 평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평가액과 평가 기일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평가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이런 지적 법령에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는요 제한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나 구조나 평면적 그 밖에 추정되는 내구 연수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물이냐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액이 감정 평가액이니까 돈이 이게 얼마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 기준이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도 거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과 도면과 사진도 우리 감정 평가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매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경매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걸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 분석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권리 분석이 경매의 꽃이에요. 네. 아, 이제 조금 잠깐 내려놓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아, 예,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거나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거나 이제 지방을 가다 보면 건물인데 짓다 마른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하얀색 큰 천으로 유치권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나 유치권 행사 중이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짓다 마른 건물들은 많이 본 것 같은데 짓다 마른 건물 중에 이제 이런 거죠. 건물주가 네. 건물을 열심히 지으면서 이제 공사 대금을 열심히 지불을 해야 되는데 공사 대금을 지불을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부동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철근도 들어갔을 거고 빔도 들어갔을 거고 심지어 레미콘도 부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공세 대금을 못 주면 이 사람들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달라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장에 들어간다는 의미로서 이 건물을 내가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치권이 있으면 내가 이 돈 주기 전까지 난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유치권자들이 점유하면서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하나의 권리예요. 이 사람들이 왜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라고 하는 권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싼 값에 낙찰 받아서 너무 좋다. 왜 유치권이 있으니까 계속 가격이 유찰돼가지고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싼 값에 받아서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막 유치권이 껴있어. 그러면 이거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이 권리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살고 있는 전세권자를 바로 또 내보낼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법상은. 계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계약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그래서 전세권이 있는지, 그리고 전세금을 내가 또 돌려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야 된다면, 이 권리 분석, 권리에 대한 분석을 조목조목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경매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진짜 복잡하네요. 이게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권리 근데 이 권리 분석과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문서에 다 네.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예, 문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렷하게 보면 예. 다 보일 수 있는데 좀 깨름직한 게 있거나 이게 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럴 때는 뭐하냐? 부동산은 무조건 임장입니다. 사실 저는 주식 살 때도 좀 그 기업 가보고 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가끔 직접 드리는데 가보고요. 예, 직접 가보고 사실상 내가 내 돈 들여서 투자하는 거니까 네. 전 CEO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전 일론 머스크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다 간다면. 근데 이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나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조금 더 만나기가 쉬워요. 내가 차 가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직접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볼 수 있으니까 임장할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부동산 경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더 꼼꼼하게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경매 시 체크리스트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부동산 등기 기록 등 공적 기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리 분석을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게 권리가 어떻게 지금 복잡하게 있는가를 권리 분석을 먼저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항력이 있는 내가 아무리 내가 낙찰받아서 누가 이 집을 가져간다고 해도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는. 나는 안 나간다. 나는 그 돈 줄 때까지 안 나간다라는 사람들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가서 확인해보고 네. 대화도 나눠보면 좋겠죠.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항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이제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것들 안 냈는데 이런 세금들이 많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가 이제 권리 분석 현장 조사 다 마쳤다, 입찰을 하고 싶다, 입찰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각 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예. 네. 기한 입찰과 기일 입찰이 있는데 그 기일에 내가 이제 정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일에 내가 출석해가지고 보증금 내고 네. 돈 써내면 되는 거고요. 입찰표 작성하고 그다음에 보증금 내고 그다음에 입찰 서류 제출하고 입찰 마감하면 바로 개찰이라는 걸 합니다. 입찰과 개찰 여는 거죠. 네. 예, 개찰하고 최고가 매수인에게 이제 결정을 하고 아 내가 이거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차순위에게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입찰이 종결되고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나머지 분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제일 높은 걸 써내야 되는데 입찰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주변 시세도 봐야 되고 네. 내가 직접 임장해서 직접 보면서 아 이게 사연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막판으로 놓고 내가 쓰겠다 이런 마음들을 권리 분석이나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서류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실제로 해보시는 분들이 몇 번 경험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당하지 않는 거 그렇죠. 당했을 때도 이 권리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 또 괜찮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내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연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매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뭐 유미정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경매에서 쉬운 방법은 높은 금액 써내서 낙찰받는 게 제일 쉬운 거죠. 가장 네. 높게 써내면 되는 거예요. 두 배 써내면. 뭐. 근데 사실 이게 사실 두 배를 써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적게 사서 좀 높은 곳에 내가 판다 이런 의미니까요. 경매는 핵심은 반드시 오를 부동산인가를 먼저 보시고 무조건 경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오를 부동산인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권리 분석으로 오를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또 분석해서 내가 참여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